네, 안녕하십니까. 정군부입니다. 예, 네, 방금 전까지 이 감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그대로 작업했던 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 조명이 좀 보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역동적이죠? 예.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보다는 명예다,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인생은 돈보다 명예다. 어렸을 때 이제 한 10살이나 이럴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영웅문색이라든지 뭐 차펼상우 이런 옛날 홍콩 영화 보면서 막 피가 끓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인생의 이게 진리구나, 인간의 의리. 그리고 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20대, 30대 되면서 2, 3, 4가 되면서 30대, 40대가 더 정확한 거죠. 30대에 거의 이제 황금 만능주에 쩔어 살다가 40대 되면 이제 거의 막 절정에 달하죠. 돈과 성공에 대해서 거의 뭐 금력이 최고다. 머니 머니 해도 역시 머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30, 40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10대, 20대 때 가졌던 생각은 정말 상당히 유치한 생각이었구나. 명예니 뭐 이런 거 참 그런 게 막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막 후회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막 뭐 짜고 일치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사람들, 뭐, 그러니까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있게 책을 읽고, 또 뭐,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의 뭐 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지 소로스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상당히 감명 있게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화폐전쟁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사실 또 이제 50대, 60대가 되니까, 50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또 명예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예. 이게 뭐, 뭔가 이게 돈이 주지 못하는, 이 돈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 뭐랄까요. 허전함. 예. 그게 점점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예. 돈이라는 게 이게 진짜 뭐, 얼마 있어야지 이게 배가 부를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이게 좀, 돈이 이제 그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날이 영영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돈만큼 그 소금물하고 똑같다. 예. 정말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른, 그게 바로 돈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 때, 아유, 뭐, 그래도 많이 쓰면 좋겠어. 그래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었구나. 왜 돈보다 명예냐,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영화, 그 존 윅이라고 있죠? 제가 지금 그 타이틀에다가, 그림을 좀 올려놨잖아요. 또 존 윅. 존 윅이 지금 1, 2, 3편 나오고 지금 4편째 지금 이제 개봉이 됐죠? 돈 무지하게 버는 킬러가, 자기 개하고 이제 차 망가뜨렸다고, 그 차 망가뜨리고 개 죽이는 이제 그, 킬러, 상대편, 킬러를 이제 죽이러 가는 과정이 이제 존 윅. 1편, 2편. 그러다가 이제 잠을 죽여가지고, 제일 높은 하이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의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이성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조직의 룰까지 이제 깨트려서, 그 수많은 자기가 이제 은퇴해서 받은 돈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돈 많이 벌었으면 그냥 괜히 차니 뭐니 그런 것도 사면 되고 뭐 옛날 죽은 마누라 사진 좀 불탔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조용히 어디 가서 짱 박혀서 살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연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
이게 이제 20, 30대 때 보는 생각이, 그러니까 30, 40대 때 보는 생각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곧 생기게 되는 게 이제 50대입니다. 키앤드 부스 같은 분이 64년생이더라고요. 64년생이면 올해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키앤드 부스가 하니까 어울려요. 그 나이가.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60대, 70대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정모부장, 그 사람은 말이야, 나이 들수록 체면비용이라는 게 있어. 체면비용. 그러니까 돈을 너무 돈돈에 이렇게 채워 있으면 정작 나중에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 자기가 이제 훼손해왔던 그,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자신이 어떤 체면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해서 돈을 벌었던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세우려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 자기가 그 희생했던 그 뭐랄까요, 명예, 의리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인평생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 리스펙트를 저버리지 않게끔,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끔 적당히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해야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어떤 능력이 100이면 그냥 100을 다 그냥 돈 버는데 딱 모든 걸 몰빵하고 나면 나중에 남은 남는 게 없다. 나중에 가면 내가 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내가 결국은 평생 남은 거는 저 뭐야 건물 한 채 또는 뭐 강남 아파트 하나 뭐 이거 하려고 내가 평생 저렇게 괴고생했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이렇게 야박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저렇게 했었나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좀 약간 정말 그래? 40대 때 솔직히 전 그 얘기가 좀 그렇게 썩 귀담아 안 됐더라고,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50이 딱 되니까 이제 죽음이 보이잖아요. 50이 되면 60, 70 이게 이제 70대라는 게 이제 20년, 20살 차밖에 안 나는 거야. 70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은 뭐 내가 청춘이다, 나 지금 100살까지 살 거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노인네요. 나는 노인네인데 본인들은 자꾸 청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노인네가, 대인이 나보다 이 나하고 20년 차이밖에 딱 안 난다는 느낌이 들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야, 이게 금방이구나, 인생.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숨가쁘게, 뭐, 단 1분 1초도 어떻게 보면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토요일도 뭐 어떻게 보면 시간 아껴가면서 이런 뉴스룸도 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40분인데 저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는 일한다고 또 예전에 30대 때는 또 그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고, 좀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빨리 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냥 느끼는 바로는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갈급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긴 해. 근데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할 때는요, 30대, 40대 때예요. 이게 50만 넘어도 별로 이렇게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그냥 그 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느낌?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뭔가 달콤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상하게. 그냥 뭐 돈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30대, 40대는 돈을 막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 네. 돈을 쓰고 있으면 마치 내가 뭔가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신처럼 뭔가를 움직이고, 뭐 산을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처럼 내가 뭐 불가능한 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50대가 되니까 돈을 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 돈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미 많이 해본 것들이야.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옛날에 20대, 30대 때 다 먹었던 것들 또 지금 뭐 먹네. 또
가네. 뭐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아. 뭐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나 밸류가 나한테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부터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중함, 나만의 소중함 있잖아요. 뭐 신앙도 있겠지, 그게. 나만의 소중한 뭐 취미라든지, 나만의 소중한 뭐 어떤 대상, 뭐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또는 뭐 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가지는 게 그게 이제 5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0대, 40대 때 어떤 그런 막 욕심스러움이 계속 가지 않아요. 예, 그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가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별종인 거야. 예. 너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욕심이 계속 나오고 그것도 좀 별종이에요. 우리가 그 내부자라는, 그러니까 뭐 영화 보면 이제 뭐 욕망이 없어지면은 뭐 인간이 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망도 예, 어릴 때 있을 때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막 먹고 머리 희끗희끗한데 이제 이럴 때 뭐 욕망이 있고 이러면 진짜 안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레이가 되고 뭔가 세상의 어떤 인생의 추억 또는 어떤 가을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나이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마음,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왜 돈보다 명예냐? 응? 난 계속 돈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예요, 그때가. 30대, 40대가 가질 때인데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좀 명예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20, 30대 때 너무 명예나 신의를 담보로 그걸 희생시켜가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희생시키고 돈을 벌면 나중에 그 희생시킨 명예나 신의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그만큼 돈도 못 벌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울 만큼의 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돈돈하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평생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레벨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리스펙트와 그다음 어떤 신뢰, 신의, 그다음 무언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마음을 꼭 간직하고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누군가를 내가 존경하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없애지 말고 뭔가 어떤 인간다운 마음을 자꾸 없애지 말고 너무 내 마음을 막 샤프하게 만들어서 막 뭐랄까 전사적인 기질,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항상 전사적인 기질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인의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의 영혼. 이 시인의 영혼이 있어야지 전사적 기질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같이 내가 이거 다 접어두고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사회적인 성공만 바랄게 라고 해서 가면은요 나중에 그걸 다시 못 찾아와요. 그 잊어버렸던 거를 잊어버렸던 내가 어디 묶어놓고 아 나 이제 어디 나뭇가지에 어디 묶어놓은 내 칼을 다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못 찾아요. 거기서 그걸 내가 어느 가지에다가 묶어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예. 항상 그 옆에 싼 검을 절대 어떤 한 검도 놓치지 말고 내가 어떤 한 검에 집중하거나 해서 내가 신의와 리스펙트라는 검을 거기다 버리지 말고 항상 차고 그 다음에 내가 신뢰와 실용 어떤 돈, 금력 이런 거에 대한 칼도 옆에 딱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딱 갖추고 있어야 밸런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로서 꼭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